안녕, 베리아또입니다. 제가 요즘 TV를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바쁜데 어저께 좀 짬이 나더라고요. TV 채널을 이렇게 저렇게 돌리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혹시 저랑 같은 채널을 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미녀 배우 중에 한 명이죠. 장희진 씨가 진짜 사용하고 있는 MTS가 소개가 돼서 저도 오늘 그 MTS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배우도 사용하는 바로 그 제품. 지금 같이 한번 보실래요? 평소 제가 피부 좋다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에스테틱도 다니고 있고, 뭐, 연중행사로 피부과도 다니고 있고, 피부 관리 집에서 정말 열심히 해요. 특히 제가 나이에 비해서 이런 모공 같은 게 거의 없다. 이게 저의 또 피부, 피부 장점이다라고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피부 관리 어떻게 해요? 집에서 어떤 뷰티 디바이스 쓰세요? 라고 한다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MTS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저 MTS 사용해본 경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롤러 타입. 아마 제 블로그 이웃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그 피부가 상당히 저는 얇아요. 그래서 핏줄이 다 보일 정도인데 이 롤러로 된 MTS를 쓰고 나면 피부 자극이 너무 심해서 얼굴에 차마 이제 너무 자주 사용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동 타입, 오토 타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 그 니들이 종류가 선택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좀 매력인데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바로 아이트인 MTS입니다. 짠! 요렇게 생겼어요. 어? 좀 이게 MTS야? 라고 싶을 정도로 앞이 이렇게 생겨서 MTS 같지 않아 보이시죠? 근데 이게 무엇이냐면 롤러가 아니라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토 타입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 롤러로 하는 것보다 정확한 일정한 그 강도로 MTS 효과를 볼수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롤러 타입 같은 경우에는 내 힘이 일정하게 고르게 들어간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지만 이게 또 아무래도 디바이스니까 일정한 강도로 그리고 속도로 이 MTS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MTS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화장이 잘안 먹고 그리고 모공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저도 MTS를 처음 알게 된게 저는 에스테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병원에서도 피부 관리를 MTS로 하는 곳이 이미 많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병원에 있었을 때는 제가 피부가 워낙 예민하고 얇아서 MTS 관리를 안 해주신 것 같은데 에스테틱에서는 MTS 관리 받아본 적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려고 제가 샀다가 이 롤러가 너무 저한테 자극이 돼서 사다 놓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거는 정말 요즘 잘 쓰고 있거든요? 지금 제 피부 스킨만 바른 상태인데 이 토너만 바른 상태인데 피부 좀 광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피부 되게 좋아 보인다. 뭐로 관리해? 이렇게 얘기해요. 뭐 발라? 이렇게 얘기하지. 어떤 뷰티 디바이스 써? 이렇게는 잘안 물어보거든요. 아이트인 이 MTS 라인은요, 총 4가지 순서? 이대로만 쓰시면 피부 정말 좋아지실 거예요. 먼저, 지금 언박싱 하고 있는 이 자료가 보이실 거예요. 제가 옆으로 이렇게 좀 비켜볼게요. 보게 되시면, 여기에 구성이 마스크팩도 있고요. 분명 요것도 같이 이 본체도 들어가 있지만 앰플이 있어요. 이 앰플 한 박스는 한달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용량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피부에 이렇게 자극을 줬기 때문에 이 재생을 해야 되는 재생 크림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한 세트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대로만 따라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바로 앰플이에요. 앰플인데 이미 제가 땄기 때문에 여기가 좀 비어 있는데, 이렇게 총 5개 앰플이 들어가 있고, 여기 앰플 뚜껑이 있습니다. 니들 같은 경우는 또 여기 옆에 화면이 보이시죠? 니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니들의 두께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서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껍고 좀긴 거보다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예민하시다면 작은 것부터 사용하셔야죠. 처음에 사용하는 방법. 앰플을 이게 보시면 유리예요. 그래서 잘 짜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안 후에 가볍게 피부 결만 정돈해 주시고 앰플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첫 번째 방법, 텐션을 준 상태에서 서클을 그리면서 롤링해 준다. 두 번째 방법, 좀 깊은 주름 있는 곳 있죠? 이렇게 팔자 주름 같은 경우에는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이런 T존, U존 이쪽은 이렇게 도장 찍듯이 스탬프 찍듯이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세요. MTS 관리가 끝났다면 다시 한번 앰플을 발라주시는데, MTS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앰플을 바르게 되면 흡수가 확실히 더 좋아져요. 그래서 나 화장품 좋은 거 쓰는데도 화장이 잘안 먹어요 하시는 분들은 MTS 같이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이 다음에 이렇게 앰플까지 발랐다면 같이 동봉되어 있는 마스크팩을 사용하실 건데, 이 마스크팩은 분리형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약간 투명한 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상하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마스크팩이에요. 얼굴에 이렇게 해서 뜯어내면, 뜯어내서 발려주면, 이것도 마스크팩 자체가 이렇게 말캉말캉한 타입이어가지고 딱 붙여놨을 때 엄청 촉촉하고 시원해요. 저는 요런 마스크팩 좋아요. 그냥 일반 시트보다 이런 거 좋아요. 끝났으면 바로 발라주셔야 되는 것이 이 리커버 크림입니다. 재생크림 있잖아요. 재생크림인데 텍스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만큼만 한번 볼게요. 아주 빠르게 흡수가 돼요. 아마 평소보다 이 MTS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재생크림 바르게 되면은 피부 회복 속도도 더 빨라질 거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자국 또한도 금방 없어질 거예요. 이게 너무 자주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번날 잡아서 주말이면 딱 좋겠죠? 주말에 피부 관리 싹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일상생활 하시다가 또한 번씩 일주일 간격으로 하게 되면 한달 정도 프로그램이 되고요. 그리고 MTS 관리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자외선 차단을 완벽하게 잘 해주셔야 되니까 평소보다 자외선 차단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피부 변화 보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한번 여기 보세요. 피부 진짜 좋아졌죠? 이게 효과가 있어요? 라고 하게 된다면 네, 효과 저는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 마이크로 칩 있잖아요. 이 니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쓰고 재사용하지 마시고 버려주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자꾸 요거 재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피부 위생에 더 좋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특허 기술이 포함된 오토 MTS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담아둘게요. 그러면 내일은 더 예뻐지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